안녕하세요, 흑바입니다. 오늘도 퇴근을 하고 지금 퇴근박을 가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 안에 저 혼자 타 있는 것 같지만 한 명이 더 있어요. 형님. 누구시냐면 회사 형님인데 집에 가는 길에 내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부끄럽다고 뒤에 숨어 있거든요. 아,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주요. 안녕하세요. 형님, 좀 가는 길에 내려다 드리고 바로 차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로미터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형님, 그 목소리 정도 나와도 괜찮죠? 예, 그래도 뭐. 뭐 좀된 말을 갑자기. 5만 명이나 시청하시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나한테 막대하더니 이렇게 공손해지네. 그래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색해? 어색하지요. 약 300m 앞. 형님 고생했어요. 니도 수고해.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래 저 형님이 제가 가는 길에 사는 분은 아닌데 오늘 퇴근박 하면서 차박 가는 길에 내려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타라고 했거든요. 원래 버스 타고 다니는 분이거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바닷가 쪽으로 가서 회 사서 퇴근박을 하겠습니다. 회만 한 게 없죠. 예. 앞만 생각해봐도 답은 회야. 어떡하지? 횟집이 끝났나봐요. 지금 간판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근데 안에 사장님은 계신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 제발 끝났으면 안 되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지금 회 살 수 있어요? 회 살 수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1kg만 살려고 하는데. 네. 사장님 무슨 회 먹을 거지 찾아보시라고 하는데 뭐 먹을까요? 전어 먹을까? 전어도 있고 가자미인가 이건? 도다리인가 가자미? 전어도 돼요? 전어 돼요? 아, 그 전어 1kg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네. 다행이다. 지금 전어 1kg 주문해놨고요. 오늘 차박갈 마음 없이 출근했다가 갑작스럽게 급하게 나온 차박이라서 아무것도 안 사왔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러서 뭐 간단하게 소주 한잔 마실까 하고 내일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까 하고 이것저것 조금 사서 다시 회를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하나, 무알콜 맥주 두 개, 과자 하나, 내일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그 샌드위치 하나 샀어요. 이 정도로 되게 간단하게 사서 오늘도 화기 사용은 안 하고 비화식으로 이렇게 차박을 할 예정입니다. 네, 회가 됐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아유, 회까지 사왔습니다. 차박지로 가볼 건데, 그 차박지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지금 여기서 많이 멀지 않아요. 워낙 근처기 때문에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밝다. 자,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여기가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한번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안에가 다 보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치고요. 사실 뭐 차박을 엄청 많이 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곳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온 것처럼 차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막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이런 가림막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지나가다가 뭐 하는 거지? 차 안에 불 켜져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서로 눈이 마주쳐버리면 되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창문 가림막은 필수로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궁금해서 한 번씩 쳐다볼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차박을 잘 모르잖아요. 뭐 하는 거지? 아니면 차박 하시는 분들은 또 궁금해서라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큐방 붙이기 전에는 국룰이죠. 반대편 건가? 요거 이렇게 붙여주고 혹시나 큐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앞에 요걸로 한번 선쉐이드인가요? 요걸로 딱 막아주면 안 떨어지고 딱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거든요. 그 집. 우와, 우와, 어마어마하다. 뭐 하지만 이 정도는 가뿐히 먹는 오빠 아니겠습니까? 와, 초장 너무 많은데. 초장과 와사비의 조화입니다. 진짜 이 전어회는 맛없는 집 가면 진짜 비려서 못 먹잖아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어디선가 가가지고 전어회를 먹었는데 비린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와, 진짜 비린내니까 못 먹겠대. 또 제가 웬만한 회 안 남기는데 그때 회를 진짜 많이 남겼어요. 진짜 오늘은 비린내 하나도 안 나네. 와, 찍인다. 아, 내가 왜 맥주를 흔드냐? 소주를 흔들어야 되는데. 자, 무알콜 제로 맥주를 조금 먹고 이제 소주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서 소맥을 타 먹을게요. 아, 이 맛이지. 이 전어회는 전어회 자체도 맛있지만 남는 거 이제 회덮밥으로 해 먹거나
무침 해먹는 게 또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전어회 좀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와,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너무 바빴어요. 뭐 직장 때문에 바쁜 건 아니고 뭐 직장 항상 뭐 다녔으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자작의 고수를 찾아서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그 자작의 고수분들이 다 너무 멀리 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갔는데 4시간, 5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다니는 측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직장도 다니니까 쉬는 날마다 그렇게 왕복 10시간, 11시간씩 다녀오다 보니까 촬영하는 시간도 있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이 차박이고 뭐 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새로운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제 조회수로 먹고 사는 유튜버잖아요. 사실 조회수가 나와줘야지 이제 계속해서 채널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근데 자작의 고수를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차박을 갈 수 없는 현실이 되는 좀 아이러니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퇴근박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오늘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나왔죠. 아 뭐 사실은 회 먹고 싶을 때 나오기도 합니다. 자 회는 이 정도는 떠줘야죠. 아, 근데 맥주 먹으니까 너무 배가 부른다. 요 맥주 요거 안 먹고 이제 소주만 먹을게요. 제가 이거 제로 맥주인데 두 캔 사왔거든요. 딱 한 캔만 먹고 소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소주도 제가 오늘 많이 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적당히 먹고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참았다. 자 우리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드려야죠. 요 실한 놈들 제가 다 모아서 이렇게 드릴게요. 요 실한 놈들 요 초장에 콕 찍어서 초장 더럽게 먹은 것처럼 보여도 깨끗해요. 자 여러분 아 드세요 빨리. 입 벌려요 빨리. 아유 못 드시네. 아유, 어쩔 수 없네. 제가 대신 먹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맛이냐고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고소하다. 고소해. 진짜 고소해요. 와 자꾸 약 올려 죄송합니다. 한 젓가락 더. 고소하다. 고소해. 이건 소주가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소주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소주잔이 여기 있나? 소주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회를 먹을 때 처음에는 회 그 자체의 맛을 계속 느끼다가 조금 물린다 싶을 때는 깻잎에 마늘 쌈장에서 또 한번 딱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지금 타이밍에 깻잎에다가 전어 넣고 마늘 해가지고 쌈장 작듬 올려서 딱 해서 한 입 딱 먹으면 와
이게 조금만 더 일찍 제가 갔으면 그 회 파는 데 옆에 막 쌈장도 팔고 뭐 마늘도 팔고 깻잎도 팔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퇴근하고 조금 늦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다 문을 닫아가지고 아쉽지만 회만 먹습니다. 하지만 회도 충분히 너무 맛있다는 거. 아이고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뭐 영상을 저녁이나 점심이나 뭐 다 드시고 보시는 거죠? 예, 배부르다 생각하고 볼게요. 그래야지 제가 좀 덜 미안하거든요. 계속 오토바이 소리 들리죠? 여기 주변이 이제 낚시터가 있어요. 아, 낚시터는 아닌데 방파제가 있어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낚시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건배. 아우 쓰다. 지금까지 울산에서는 독보적인 좋은 데였거든요. 최근에 진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로 먹으면 너무 쓰더라고요. 좋은 데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진로를 많이 드시는데 저는 아직 진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취한다. 제가 아까 나가서 주변에 경치 같은 걸 한번 찍어드릴까 하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사람이 많은 곳이었구나. 저는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산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낚시꾼들도 많고. 고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회 그만큼 많이 먹은 사람 맞냐고요? 알잖아요. 이거 2차잖아, 2차. 소주는 딱 여기까지만 먹고, 이제. 1차 밥배랑 2차 안주배랑 또 틀리잖아요. 아, 좋다.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아, 힘들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애한, 모든 세상의 직장인분들 존경합니다. 아 좋다. 그래도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그런지 벌레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모기장도 안 치고 이렇게 안에 불을 환하게 켰는데도 벌레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휴, 지금 자충 매트 깔기도 귀찮고 베개 하나만 베고 이렇게 잘렵니다. 지금 바닥 그냥 체랑 매트 그대로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추울 것 같지도 않고 새벽에 자다가 추우면 이불 꺼내서 덮고 그렇게 자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전 여기서 잠들어 볼게요. 내일 아침에 봬요. 늘 언제나 하는 생각이지만 출근 정말 하기 싫다. 아, 졸려. 더 자고 싶다. 들어가. 아침은 정말 간단하게 제육볶음 김밥입니다. 방금 일어났는데 나 왜 이렇게 맛있냐? 커피를 하나 사왔어야 되는데 뭐 커피를 안 사왔네요. 자, 이제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고요. 오늘도 혼자서 나름 힐링하는 퇴근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대리만족을 느끼셨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뿌빠였습니다. 출근합니다.